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영상을 찍는데,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삼성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삼성에서 오늘 삼성 네오 QLED 8K TV 미디어데이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삼성에서 새로 발표하는 삼성 네오 QLED TV하고 저희가 나중에 한 몇 년 뒤쯤에 좀 상용화돼서 실제로 저희가 구매할 만한 그런 TV가 될 마이크로 LED TV까지 전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한번 보면서 그 제품들에 관한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 고잉 그린존 해가지고 최근에 IT 업계 쪽 트렌드가 친환경 쪽인데 삼성도 그에 맞춰가지고 좀 친환경 쪽으로 제품들 디자인을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TV 같은 경우도 25mm에서 두께를 15mm로 줄여가지고 이제 뭐 제품 사이즈가 줄었으니까 들어가는 뭐 재료 자체도 줄 거고 박스 크기도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박스 자체도 보시면은 보통 박스들하고는 다르게 색깔 같은 것도 크게 안 들어가 있고 약간 점 같은 게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 점이 찍혀 있는 게 뭐냐면 저거를 이제 박스 사이즈 약간 그 자처럼 써가지고 이 도면들을 잘라가지고 박스를 버리지 않고 집을 좀 꾸미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디자인별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덜 나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TV 하면 좀 많이 사용하는 게 리모컨이잖아요. 리모컨을 보시면은 좀 달라요. 보면은 보통 리모컨은 뒤쪽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내장형으로 돼 있고 내장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배터리 교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이나 실내 등을 이용해서도 충전이 되는 옛날에 많이 보던 건데 계산기 같은 데는 요즘에도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빈만을 이용해서 충전도 되고 추가적으로 요즘에 C타입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하더라도 풀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많이 구매하고 배터리 막 넣어서 사용을 하면 그거 나중에 다 버려야 되고 그거 다 쓰레기거든요. 그런 쓰레기를 다 줄일 수 있는 그런 리모컨. 그리고 TV 자체도 요즘에는 스마트 TV여가지고 뭐 휴대폰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리모컨도 이렇게 친환경적이게 제작을 했다는 거. 이 TV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 TV입니다. 이 TV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V 같은 그런 TV가 아니고 자발광 그 LED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그런 TV입니다. 그래서 백라이트도 없고 컬러 필터도 없어가지고 색 표현력 그리고 밝기 자체도 굉장히 좋고 뭐 블랙 표현력은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LED 하나하나가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리얼 블랙 완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광 소재 중에서도 이게 유기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버닝 걱정 없이 그냥 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TV인데 이거 말고 이제 또 삼성 이번에 새로 출시한 TV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삼성의 새로운 TV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 있는 이번에 핵심적인 기술에 들어간 부품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게 미니 LED라는 건데 이번에 삼성이 명명한 거는 퀀텀 미니 LED라는 그런 아주 아주 작은 LED가 TV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딱 봐도 크죠? 여기 옆에 보시면 요 정도. 이것도 지금 카메라 볼 때는 작거든요. 카메라 볼 때는 굉장히 작아서 현미경으로 확대된 사이즈를 보시면 왼쪽이 이쪽 사이즈 미니 LED고 이쪽 사이즈 요게 이번에 삼성 네오 QLED TV에 들어간 퀀텀 미니 LED입니다. 현미경으로 확대된 사이즈만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걸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더 차이가 심해요. 미니 LED 이쪽은 사이즈가 그래도 눈으로 보여서 좀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작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퀀텀 미니 LED는 눈으로 봤을 때 약간 바늘 끝 정도? 거의 그 정도 사이즈예요. 진짜 엄청 작아요. 그 모래사장에 가면 모래알 있죠? 그 모래알보다 더 작은 느낌 정도로 진짜 작거든요. 근데 이거를 TV 백라이트에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박아놓은 겁니다. 그 TV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TV가
오늘 보여드리는 가장 메인이 되는 TV입니다. 이 TV는 삼성에서 이번에 출시한 네오 QLED 8K라는 TV인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퀀텀 미니 LED 기술을 이용해서 백라이트 자체를 그 촘촘한 애들을 박아가지고 로컬 디밍을 구현을 해놨어요. 기존에 원래 사용하던 TV들도 로컬 디밍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LED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로컬 디밍 존 자체가 개수가 좀 적어가지고 특히 어두운 거하고 밝은 게 공존하는 그런 화면들에서 블루밍 현상들도 있었고 단점이라고 불리는 요소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엔 그 사이즈가 굉장히 LED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다 보니까 로컬 디밍 존 개수도 더 많고 그래서 그 블루밍 현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튼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진짜 명암 표현이랑 빛 번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억제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빛 컨트롤, 빛 밝기 컨트롤 자체도 12비트 4096단계로 나눠가지고 이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조 표현에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쫙 보이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8K TV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시는 거 요즘 4K도 있는데 굳이 8K TV를 사야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 8K를 TV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즘 프로세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근데 그 프로세서가 이번 연도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16개의 지능적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콘텐츠에 맞게 FHD나 뭐 4K 이런 영상들을 8K TV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스로 이 TV를 보시더라도 그 8K의 그런 감동들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이 TV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기는 못하니까 제가 이 네오 QLED TV를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게임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세팅된 데 왔습니다. 보시면은 검은 사막 켜져 있는데 화면 비율을 보시면 위아래 레터박스가 있는 상태로 안쪽에 32:9 비율로 세팅이 돼 있어요. 원래 보통 TV라고 하면은 모니터 사이즈가 16:9 비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TV 사이즈가 아무리 작게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50인치가 보통 넘어가는 사이즈라서 사이즈가 좀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레터박스 비율 자체를 21:9라든지 32:9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6:9 말고 이렇게 와이드 뷰를 지원하는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세팅된 거는 삼성에서 판매하는 거는 뭐 G9 이런 모니터 같은 경우는 32:9 비율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21:9 뭐 32:9로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보기에 뭔가 게임하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리모컨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 레터박스의 위치 자체 모니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위치 자체를 위아래로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밑에 모니터에 뭔가 깔고 사용한다 아니면 밑에 모니터에 깔고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걸 낮춰서 사용을 하시면은 알맞은 위치에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TV를 사용을 하면은 TV 안에 있는 옵션들은 게이밍 모니터 에 있는 설정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TV에 그냥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냥 모니터 기능을 살짝 얹어놨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게이밍에 사용할 수 있는 UI를 조금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인플렉 세팅하고 뭐 FPS 지금 게임이 뽑고 있는 프레임도 보여줄 수가 있고 HDR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이거는 적응형 분기야 우리가 아는 뭐 G싱크라든지 프리싱크 같은 거를 켜져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TV 같은 경우는 TV 최초로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가 탑재가 돼 있어서 저음경 동기를 같이 쓰면서 HDR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콘솔 나 있죠. 뭐 플스, 액박 나온 것들 전부 다 뭐 지원해요? HDMI 2.1 뭐 최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HDMI 2.1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4K 120Hz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만 게임 플레이를 해봤는데 지금 이 네오 QLED TV 홍보하는데 좀 게이밍 부분에서 홍보를 크게 하는 부분이 인플렉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아, 저도 이제 게임하면서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을 많이 하지만 인플렉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해 봤을 때도 인플렉이 좀 높으면 느껴지는 그 마우스 딱 움직였을 때 화면에 딱 그 바뀐 딜레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게이밍 모니터 쓸 때하고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머리 감고 가슴 대기 쉽게 다리 간격은 고반보다 살짝 넓게 넓게 오. 네 좋습니다. 오 자세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삼성에서 새로 출시한 네오 QLED TV하고 좀 더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TV까지 봤는데, 만일에 이 TV가 본인들이 보셨을 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테니까 실제로 좀 기존 TV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체험해 보시려면 인근 디지털 플라자 매장에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혹시나 뭐 전시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있다면 가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존 TV에서 조금 더 발전한 미니 LED가 사용된 TV를 한번 봤는데, 그래도 향후 한 몇 년간은 이 미니 LED를 사용한 TV들이 점점 발전하고 좀 더 가격도 저렴해지고 하면서 주류가 될 테니까 한번 빨리 체험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미니 LED 말고도 그거보다 이제 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TV까지 볼 줄은 몰랐었는데, 확실히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퀄리티 자체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